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안식일 교단의 거짓 교리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계시록 14장에서 바벨론에서 나오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나온다 라는 뜻은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거짓된 교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깨닫고 올바른 진리의 편에 서는 것이 바로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혼탁한 시대에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심으로 진리 위에 굳게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8가지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 안식일 교단에서 가르치는 이 거짓된 교리들과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1번에 보시면은요, 서기 31년도 십자가서를 이 안식일 교단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서기 31년도에는 유월절이 월요일입니다. 유월절이 월요일이거든요. 유월절은 니산월 14일입니다. 이 니산월 14일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에스더 3장 7절 그리고 에스라 6장 19절에 보시면 니산월 14일과 또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아비벌 14일이 동일한 달이고 또 유월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기 31년도에는요. 니산월 14일이 월요일입니다. 보름달이 화요일에 떴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유대력이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종류가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유대력, 니산월 14일이 들어있는 달력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음력과 또 양력을 씁니다. 음력 달력도 한 개고, 양력 달력도 한 개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니산월 14일이 들어있는 달력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서기 31년도에는 유월절이 월요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교단이 가르치고 있는 이 서기 31년도 십자가설은 거짓된 교리입니다. 재림교단은 서기 31년도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기 31년도에는 유월절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재림교단의 교리가 거짓되고 허무맹랑한 교리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 말한 대로 말세에는 지식이 증가하기 때문에 손안의 스마트폰을 통해서 유대력을 확인해 보시면 서기 31년도에는 유월절이 월요일이라는 것을 금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보시면은요. 안식일 교단에서는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돌아가셨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금요일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안식일 교단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전반에 걸친 거짓된 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수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목금토 땅속에 계시고, 그리고 일요일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5절에서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칭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땅 속에서
3일 밤낮을 지내리라.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현 기독교회가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현 기독교회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입니다. 재림교단이 가르치고 있는 금요일 십자가설, 이것은 명백하게 거짓된 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땅 속에서는 3일 밤낮을 지내고 3일 밤낮을 지낸 후에 내가 땅 바깥으로 나오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과 마가복음 8장 31절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자세하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수요일 십자가, 일요일 부활 진리가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서기 30년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서기 30년도에는 유월절이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수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안식일 교단에서는 큰 안식일은 절기 안식일과 토요일 안식일이 겹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리책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입니다. 왜 그런가? 요한복음 7장 37절에도 큰 안식일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요한복음 7장 37절도 똑같이 토요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요한복음 7장 37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6개월 전에 있었던 큰 안식일입니다. 이큰 안식일은 레위기 23장 39절과 요한복음 7장 37절을 함께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 나오는 이큰 안식일, 이 안식일이 토요일이 되고 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요거는 요한복음 19장 31절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7장 37절과 요한복음 19장 31절이 둘다 토요일이 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달력의 그 구성 자체가 둘다 같은 요일이 될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 교단에서 가르치는 큰 안식일은 절기 안식일과 토요일 안식일이 겹치는 것이다 라는 이 주장은 거짓말입니다. 신학자들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자신들의 머리를 굴려서 만들어낸 거짓말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토요일 안식일은 이마의 표징이다라고 재림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토요일 안식일에 대해서 이마의 표징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대신에 출애굽기 13장 9절과 16절에 보시면 큰 안식일 아비벌 15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마의 표징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식일 교단에서는 이 토요일 안식일이 이마의 표징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인 계시록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인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요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단한 번도 이마에 요 이마라고 하는 표현을 쓰신 적이 없습니다. 대신에 큰 안식일, 이 아비벌 15일이 바로 이마의 표징이다라고 출애굽기 13장 9절과 16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이사야 66장 23절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이르러 경배한다 라고 하는 요매 안식일을 안식일 교단에서는 토요일 안식일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이 안식일은요, 하나님 앞에 가서 경배하는 안식일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1년에 3번은 내 앞에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와서 경배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큰 안식일, 요 하나님께서 세 번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요세 번을 말합니다. 그리고 요세 번의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퉁이 돌이 놓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이 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바로 기초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23절에서 말하는 매 안식일에 너희가 내 앞에 와서 경배하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요, 이 안식일은 토요일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큰 안식일, 아비벌 15일,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르러 온 해방. 이 해방은 온 우주의 해방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오해로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 우주가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풀렸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온 우주가 마음 가운데 안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요제절 16일 이론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거는 거짓된 교리입니다. 안식일 교단에서는 레위기 23장 11절에서, 죄송합니다. 레위기 23장 11절에서 나오는 안식일 이튿날, 너희가 곡식단을 흔들라. 라고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요제는 흔들다라는 뜻인데요. 16일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거는 화인 여사가 이렇게 적어 놨는데 이거는 거짓된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23장에 보시면은요. 안식일 이튿날, 요 안식일 이튿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11절, 15절, 그리고 16절에 세번 나옵니다. 그런데 일곱 번째 안식일의 이튿날이 오순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안식일의 이튿날은 일요일이죠. 요건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이고, 일곱 번째 안식일의 이튿날이 오순절, 50일째가 되는 날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제는 항상 일요일입니다. 항상. 왜냐면 일곱 번의 안식일을 지키고 일곱 번째 안식일의 이튿날이 50일째가 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 요제는 항상 일요일입니다. 하지만 16일이라고 가르치면 안 됩니다. 이 16일이 될 수도 있고, 또 18일이 될 수도 있고, 또, 20일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림교단에서는
요제가 16일이다라고 가르치고, 오순절도 3월 6일이다라고 가르치는데요. 이거는 거짓된 교리입니다. 이 3월 6일이 일요일이 될 때도 있지만, 일요일이 아니고 월, 화, 수, 목, 금, 토, 다른 요일도 될수 있기 때문에 이 오순절이 3월 6일이다 또는 요제가 16일이다라고 하는 가르침은 거짓된 교리입니다. 일곱 번째 안식일의 이튿날이 오순절이고, 이 말은 오순절도 항상 일요일이고 요제도 항상 일요일이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1844년도 10월 22일이 2300 주야의 끝이다 라고 안식일 교단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거짓된 교리입니다. 자, 1844년도 3월 21일, 이것이 첫 번째 대실망인데요. 첫 대실망. 1844년도 3월 21일이 2300년의 끝입니다. 첫 대실망이 성경적인 2300년의 끝입니다. 그리고 1844년도 10월 22일은 2300년 7개월 그리고 10일입니다. 자, 이 1844년도 봄에 있었던 첫 번째 대실망이 성경적인 2300년의 끝이고요. 두 번째 대실망, 2300년 7개월로 이 1844년도 10월 22일은 이거는 2300 주야 예언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재림교단은 이것이 성경적이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1번에서 말씀드린 서기 31년도 십자가설이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기 31년도는 유월절이 월요일인데 왜이 엉뚱한 가르침이 나왔는가? 그거는 1844년도 10월 22일이 2300 주야의 끝이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거짓된 오류가 나온 것입니다. 1844년도 3월 달에 있었던 첫 번째 대실망, 이것이 성경적인 2300년의 끝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재림교단의 안식일 교단의 교리책에 보시면은요, 에스겔 20장 12절, 20절에 나오는 안식일들, 그 안식일들이 토요일 안식일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교리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요 에스겔 20장 12절과 20절에 보면은 안식일들, 복수 안식일들입니다. 복수 안식일들. 그런데 요 출애굽기 31장과 13절과 14절에 보시면 복수 안식일들이 나오고 그리고 단수 안식일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31장 13절에서 안식일들을 지키라. 이 안식일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안식일이다.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가 나옵니다. 그리고 14절에 가서는 너희가 토요일 안식일, 단수,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걸 알게 하시는 이 안식일들은요, 바로 에스겔 20장 12절과 20절에서 똑같이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안식일들을 지키라. 이 안식일들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들을 주었다. 여러분께서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안식일 교단에서는 이 교리책에서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안식일들을 설명할 때 이게 바로 토요일 안식일이다 라고 단정지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 교단의 잘못된, 비뚤어진 교리인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오늘 8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양심상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봤을 때 제가 이러한 것을 깨닫고 또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과연 수요일에 돌아가셨는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딱한 가지 표적, 요나의 표적 외에는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현 기독교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 인자가 땅 속에서 3일 밤낮을 지내리라 말씀하신 그 표적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엉뚱하게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돌아가셨다고 가르치고 있고, 특별히 이 안식일 교단은 이 거짓된 가르침을 계속 고집하고 있습니다. 31년도에 유월절이 월요일인데도 계속 31년도 금요일에 돌아가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함으로 진리 위에 굳게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을 맹신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분께서 아십니까?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거짓된 교리를 조심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경고는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주신 경고입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진리 위에 굳게 섬으로 마음 가운데 평화와 그리고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